시간에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월 첫 주이자 첫날입니다. 이날도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말을 일요일까지 치지만 우리는 주말이 토요일로 끝나는 것이고 달력을 보더라도 일요일은 생활인 할렐루야 주의 첫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9월 첫주 첫번째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 신령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속까지 역사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은 부모가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이제 애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들려줄 말씀이 김치는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안다. 그거 가르쳐 주겠어요? 애 낳는 얘를 어떻게 잘 내가 네 몸조리를 어떻게 하는 걸 들려주겠어요? 몸조리 어떻게 잘하는 걸 들려주겠죠. 자 고등학교에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야 롯데월드를 불러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야? 그거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지금 집중해서 공부할 때 그 인생이 편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하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천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상에 계시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참 눈을 뜨게 그래, 그러면 네 믿음 때문이야. 그러면 눈을 뜨게 했을 거야. 지쳐서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보내주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30년이 흐른 다음에 하늘에서 지금 있어요. 그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 한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서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너희들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이걸 없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카모니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와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이라도 세워놔서 그것을 보고 믿어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서 모든 것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주목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과 들려준 것을 기록하여 써보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야 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반고성이라는 데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안 힘들지? 내가
내가 너를 구출해 드릴 테니까 빨리 가서 네가 돌보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옳지 않을까요? 달랑 그곳에 그냥 편지한다면 달랑 써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버리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만약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을 때 한다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로 대답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주님에게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이 지상에서 오래 산 제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다 죽고 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AD 95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섬, 항모섬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로부터 30년 전 AD 66년경에 유대인의 반란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반란을 하기 시작하자 로마에서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총군 사령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에워싸다가 잠시 본국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장수가 잠시 그 에워싸를 풀었어요.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있듯이 너희들이 큰 군사가 이 성을 에워싸는걸랑 빨리 도망쳐서 살려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저 갈릴리의 페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또 소아시아를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제자 요한은 저 소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터키의 이 소아시아 지방에 수도였던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이미 AD 55년경에 1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를 돌본 지 30년이 지난 때에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11대 황제였는데 이 11대 황제의 도미시안이라는 황제는 황제의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한 왕입니다. 이 도미시안이라는 이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죠. 이 황제는 나를 신이라고 부르고 나를 주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오 마이 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찌 인간을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대표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요한을 목줄을 쥐어서 잡아서 이 죄수들을 처박아놓는 그 방모선 사방이 동그랗게 27km 되는데 여기서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딱 고립된 그 섬에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서 속죄를 채취하며 감옥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느 날 주의 날이었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의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올라가게 천국에 올라가게 됐을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음성에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성하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교회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음성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 돌아볼 때 그 앞에 일곱 개 큰 등대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제 연하여져서 하나, 둘, 셋에서 가지 하나에서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일곱 개에 불이 환한 타고 있었어요. 그 등잔대를 다 보았어요. 그건 등잔대가 아닌가? 그리고 천천히 봤더니 그 등잔대 한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평소 때 그가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서 있었냐면 그의 말이죠.
온 몸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치렁치렁 발에 끌린 옷을 입으셨고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머리 색깔은 갈색이었고요, 검정색이었고요, 노란색이었고요. 안 봐서 모르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 갈색 머리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가운데 가르마를 타시고요. 끝에가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한 상태에 이렇게 내린 상태의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저는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로 흰머리가, 흰머리, 머리 풀고 흰이고요. 온몸에서 빛이 막, 해가 비치는 것처럼 촤악 비치는 거. 그의 눈은 이글이글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폐부를 막, 다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반은 봤는데, 반은 빛난 주석 같은데, 한번 밟아봤는데, 그냥, 보죠. 그래서, 사투리, 눈깔이, 눈깔, 사투리. 모르겠는데, 눈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네? 모르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만큼 아는 말로 무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천상의 예수님은 심판자처럼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세상 만왕의 왕처럼 그냥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이 친구랑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막 자기가 예수님 품에 누웠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 다시 만나고 천상의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게 얼굴을 떨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떨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제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려 일곱교회에 보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일곱 그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까 내가 힌트를 많이 줬는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곱 교회를 가르치겠죠. 20절에 예수님이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아멘. 그 일곱 개에서부터 사밀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일곱 개의 교회가 바로 촛대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의 오른손을 보니까 일곱 교회를 지고 있는데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천사이자 일곱 교회의 전달자, 목회자를 준비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하라, 안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고쳐줘,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듯이 그 나타나는 게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고 어때요? 오미하는 모습, 심판조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너는 네가 보는 것을, 응? 네가 주는 것을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모습으로 저에게 하시니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돌보던 그 일곱 교회들 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붙을 받아서 이게 좀 꺼내주시면 제가 가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편지를 써보네요. 다른 편지 써보내서 되겠어요?
아니 이왕 편지를 써버리려면 아니요 좀 젊었을 때 하지. 이제 나이가 80살 이상이 먹어가지고 눈도 시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청력도 떨어지는 이 나이에 그것을 기록하라면 제가 어찌나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삶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일곱 교회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편지만을 별로 써내는 곳이 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도울된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금요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구출해 주기를 그렇게 바랐건만 그것보다도 편지를 써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탁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도연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편지를 쓰러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요한이 편지를 쓰려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생각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준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크고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쓰면서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내용을 다 썼으니 할렐루야. 쓰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출해서 가서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을까 쓰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교회 일곱 교회에 써버린다는 그 교회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써보내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도 요한이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쓰라고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위에 심장을 감찰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쓰겠으니 편지를 쓰게 되나 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남겨놓으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까지 각 교회에 모든 사람들의 형편까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주목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데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호소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써놓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써낸 편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가 나하고 무슨 지금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져 AD 95년경에 쓴 것이 2013년에 살고 있는 2000년간까지 떨어진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의 상황과 주님의 재림의 상황이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나 주님의 재림 상황과 똑같답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때도 내 문제요. AD 95년이고 때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2장 2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미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자,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것은 당장 오신다는 얘기니까 지금 안 가? 이런 얘기입니까? 곧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내가 속히 너에게 가리라.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속히 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95년경에 주님 오시려고 했어요. 그때 금방에 100년 안에 예수 오시려고 이미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재림을 지연하시고 계시는가? 이유는 다른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려고 했는데 재림을 했을 때에 주님의 관심은 뭐냐? 주님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가장 관심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듣고 일곱 교회가 그랬느냐? 대부분의 교회가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시청하지 않은 것 아니야. 주님 오시겠다고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주께서 그때 당시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기묘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말씀으로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추예증들이 말세를 당하는 교회에게 남겨주신 말씀, 95년경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들려질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고 하루 없는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발을 뛰었다 놨다 뛰었다 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관심에서 빗나가고 주님의 그 중요한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인턴 과정이 있어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할 것인가. 저도 교육전서 3년에 전임사 2년, 5년에 인턴십 과정이었어요. 그때 초기의 관심사는 뭐였느냐? 그때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소문을 잘해야 된다. 이 시기에 아주 부탁했어요. 소문을 잘해야 된다. 대그룹의 예배뿐만 아니라 소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소문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소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한테 소문이 뭔지,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소문이 무엇인지, 소문을 왜 해야 되는지, 소문의 유익이 뭔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보낸 2장 3장의 요한계시록 일곱 개의 보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읽어보니까 뭐 예를부터 하는데 소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 소원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소원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책을 갖다 연구하고 그 소원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교육이 뭐냐? 그때 당시 우리가 제자훈련이래요. 제자훈련 소원이 가장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자훈련을 등록을 해가지고 제 46회 통신도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 등록해가지고 배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오직 이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전부 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제자훈련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벌써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소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제자훈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훈련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제자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뒤에 뭐, 뒤에 뭐가 있대요. 12명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또 12명이 제자를 만들어주게 아, 그러다가 또 알파고스 제자훈 이 뒤에 뒤에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2명이 제자를 삼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왕이시 2장 3장에 나와있을 안 나왔을까요? 알파고스 GTF라면 성령 수양에 막 이렇게 여기 성령을 받게 하는데 막 치유를 해야 돼요. 아, 치유를 하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아,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아, 능력 가진 자를 찾아가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한국에 막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외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니까 막 능력 받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막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에서 깨끗함을 받기 가정의 행복을 찾게 되고 자성을 찾게 되고 남은 다 잘려도 나는 잘리지 않게 다른 사람은 친구에서 누락돼도 나는 친구에서 누락되지 않고 내 자식 계약 시험에 착각도 일어나고 타소원을 했어 그러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말씀에 종교를 당했습니다. 이미 AD 95년도 주님이 오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지옥을 떠들면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교회나 한 사람도 회개하고 한 사람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요한계 2장 3장에 그때도 종말이었어요. 지금도 종말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 2장 3장을 우리에게 이 일곱 개의 주신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들었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 받으시고 너희들 모든 전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너희들이 빌려준 것을 너희들은 요한계시 2장 3장을 주목하지 않냐고 오늘도 능력받기 위해서 예행받기 위해서 너는 오늘도 무슨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방법만 찾아다니 그것이 되겠느냐 엄청 놀랐어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아 우리 성도들 하여금 제대로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모르니까 나도 헤매고 다녀. 우리 성도들도 헤매고 다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쓰라고 할 때 안 써먹느냐 말을 했더라면 나머지 없어가지고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쓰라고 할 때 이 개인 그냥 힘을 죽이는 게 쓰라고 하냐. 그렇지만 썼다니까. 순종하며 썼어요. 그랬더니 AD 95년에 이미 주님이 오신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 나중에 여기 가보면요 그때 도미시안 황제가 저 그리스도에 한 게 다 나와요 뒤에 보면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일곱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 이 말씀을 주목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도의관이 남겨놓은 일곱에 주신 말씀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육체적 질병도 금방 떠나고 온갖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장로교회를 세웠다는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안 보죠. 권사는 거기에 폭받아가지고 베리칭이 유민다고 폭받아가지고 종말론에 빠져서 사탄을 전부 빛나가게 한 곳으로 우리는 막 미혹해서 다른 곳에서 다 빠지게 하는데 사탄을 분별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2장 3장에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그 유혹들과 그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다 갖죠. 중심을 놓치게 하는 그런 다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에 주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라고 소.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일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육체까지도 넘쳐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많은 사람이 다시 반에 나오려고 힘들 거예요. 5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멀리 사람은 4시 반, 반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사람 6시간은 자야 되는데 10시에 주무시길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말고 달타로 헤리고 말고
10시 되면 딱 주무세요. 그래야 5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잠을 두 개 안 들어갔어요. 정한되면 서로 간에 둘이 짱돼서 전화를 세 번 배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 가운데 얘기, 지금 시대 가운데 말씀 이 얘기 하실 거예요. 다시 오라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지켜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이번 9월 특별 생애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우리 하실 것인가를 사도요한은 이미 들어본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꼭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예배인도 기도 성경 공부자는 10분 전에 정장 차이로 해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도자 교훈을 오늘 줍니다. 가지고 가시고요. 기도 담당자는 제가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예배인도자는 그 앞에 나오셔서 예배인도 하시고, 기도 담당자 여기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여기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른다에게 시상을 할까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네, 물론 하나님 상을 주시겠지만, 그래서 저 밖에다 벽보다 스티커 다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시고, 하면은 시상을 하겠습니다. 직장을 나가야 될 분 집에 가서 다시 못 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오시고요. 바로 식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식사가 준비됩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는 빠졌는데 주의 주곡 먼저 나와서 예배 전에 먼저 찬송을 한 두 곡, 세 곡 정도 부를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에 찬송으로 준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 찬양 없는 대신 먼저 우리가 찬양 드릴 테니까 먼저 나오셔서 찬송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식당 봉사는 시범 분지에서 내주시겠습니다. 다른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따라 주님 네, 여러분의 얼굴이 말이죠. 눈이 초롱초롱 되었어요. 아, 살기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거기 눈이 초롱초롱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초롱초롱한 총기가 이번 새벽 기도에 쉬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는 어떤 사람은 졸고 자셔요. 그러지 말고 또 일찍 주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을 한 두 컵을 퍽퍽퍽 마시고 자면요 손으로 누고 싶어하는 새벽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 우리가 육체를 처벅쳐 난 육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맞추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복원하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 질병과 여러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정, 예수님의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들려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평생의 마음의 신앙의 근간을 잡고 갈 때 오늘 주님이와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식사로 창원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또 서로 손에 연락할 때 하나님 꼭 나와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의 영적 부흥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않냐고 이렇게 사랑과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정성 끝에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공간으로 아름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이는 모든 자들이 천국의 백성되게 하시니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값진 예물로 쓰여지므로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인도하는 집사님 귀한 기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그 기도에 담아졌습니다. 주여,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살 때도 정말로 특별히 이번 특별 세계 집안에 힘써서 믿음의 근간을 잘 준비하여 영생 복는 우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였던 충만하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언제라도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번 기회에 하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 찾는 모든 믿음의 식구를 위해 이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심했나? 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써? 진작 했어야 돼.
같이 살아가네요. 된장국이 죽여준다는 거예요. 네.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안 되더라도. 저희는 못 타고 와야 돼요. 나와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월요일하고 내일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한경 집사님 촬영 오늘 해드릴 거예요. 화, 수, 목은 정해지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냥 걸어 안 오고 다니려면 갈 때는 모시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만 오시면 갈 때는 모시다 드릴 수 있어요. 끝나고. 아저씨 다 갔다 왔어? 월요일하고 우리 아들 혼자 숙소에 놔두고 왔다. 금요일, 토요일은 한경 집사님 모시고 간다겠거든요. 5시까지 숙소에 화, 수, 목은 택시로 오시면 갈 때는 모시다 드릴게요. 이 양반이 오늘을 하려고 할 줄 알았더니 발을 딱 내가 저기 밴드에 그랬죠. 사탄 마귀가 건들 거라고. 네? 왜? 몸살나게 하고 어? 막 다치게 하고 이런다니까. 이게 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준비라 그래. 내가 금식하라 했잖아. 네? 금식 일주일간 했어요. 집사님이 금식하니까 그랬는데 금식을 안 하니까 좀 봐요. 다리가 얘기하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 주일까지 끊어요. 네.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랬는데 이제 딱 2kg 빠졌다. 2kg씩이나 빠진 거 아니야? 다 빠지지. 저녁으로. 저녁을 안 먹어. 뺄 때가 없어. 언니 안경 좀 바꿔주세요.
시험 때가 딱 생일 당일